안녕하세요. 일사권 임용원입니다. 저희 작품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제조공간입니다. 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제조공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밖에 아닌 도심지대로 제조공간이 들어오게 돼서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맞춰 나갈 수 있고 주거민들에게는 문화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제조공간이 그저 제품을 생산하는 곳만이 아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설계했습니다. 대지산정은 1차 산업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쇠퇴 후 현재 다시 적극적으로 재생산업이 일어나고 있는 성수동을 대지로 정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조공간은 크게 누구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설, 그리고 매장, 체험, 교육, 이벤트, 전시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생산시설을 계획했습니다. 프로그램 배치로는 저층부에 주로 외부인들의 접근성과 동선을 고려하여 문화시설을 계획하였고 중층부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제조에 대해 체험하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시설을 계획하였고 상층부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계획했습니다. 메스 계획으로는 제 대지를 가로지르는 문화의 축과 메타스카이어 거리축을 활용하여 메스를 분자화하였고 접근성과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메스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긴 공간들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고 유동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여 생긴 대지의 가운데 부분에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메인 광장을 계획하였고 이 메인 광장을 중심으로 화보 공간의 동선과 시선,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모이는 중요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모델에서는 계획에 있어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의 축과 메타스카이어 거리의 축, 그로 인해 생기는 메스의 분절, 그리고 메스의 다양화, 이렇게 하여 생기게 되는 다양한 공간들을 보여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